자, 이 태풍 힌남노 오늘 울릉도 앞바다를 관통한 후에 일본에 도달해서 약화될 전망인데요. 지금 울릉도를 지나서 일본에 도달한 후 약화된다. 그렇게 되면은 향후 날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오늘 밤에 삿포로 북서쪽 400km 지점으로 이제 가서 온대저기압으로 변하는 건데 이건 사실상 태풍으로서의 생명은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이 태풍의 뒷자락에서 올수 있는 바람이라든지 비가 이제 모두 끝난 뒤에 추석이 앞두고 있잖아요. 금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4일 동안 다행히 비 예보는 전혀 없고요. 가끔 이 구름만 지나는 지금처럼 파란 하늘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또 기온도 낮 기온이 살짝 29도 정도까지 올라서 다소 더웠다가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그러니까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힌남노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태풍들과 계속해서 비교가 됐습니다. 뭐 초반에는 2016년에 차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이동 경로가 워낙 특이하다 보니까 얘는 정말 독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라, 매미 또 비교를 하면서 가을 태풍의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역대 태풍들과 계속해서 비교가 많이 나왔어요.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 힌남노에 대해서. 과거 그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그 전의 과거의 30년의 태풍의 발생 빈도를 보면 전반적인 태풍의 발생 빈도도 약간이지만 좀 늘어나고 있고 그 태풍의 비중 자체도 9월과 10월 가을 태풍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번째 태풍이고 보통 통상적으로는 9월에는 태풍 5개 정도 발생을 하고요. 10월에도 5개 정도 발생을 하는데 10월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가을 태풍은 굉장히 간헐적이기는 하지만 9월 달에 태풍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상청에서 1959년 이후에 발생한 태풍 중에서 세력이 가장 센 태풍을 상위 1등부터 10등까지 나열했을 때 그중에 시간당 강수량이 가장 많았던 태풍이 7개가 전체 상위 10개의 태풍 중에 7개가 가을 태풍으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또 5개의 태풍, 절반가량의 태풍이 강풍을 동반했던 가을 태풍으로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가을 태풍이 더 막강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런 막강해진 태풍이 한반도에 기록적인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 갔는데요. 지금 11시 34분인데, 서울 수도권 지역 또 전국 지역으로 도로가 통제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좀 상황이 많이 풀린 상황인가요? 서울 날씨는 아까 오전부터 개고 관련해서 이제 태풍이 간접 영향권에서 또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도로나 이제 관련 통행이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는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고요. 오늘 있죠. 오늘 자정 35분에 한강대교 부근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통제 기준을 넘으면서부터 이제 통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올림픽대교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그 내부 순환로 마장에서 성동 제시, 반포대교 잠수교, 그 개화 육관문 등총 10곳에서 현재 아직 통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지금 현재까지도 광화문 광장이나 인근 세종대로 등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도로 통제에 따른 극심한 정체가 좀 예상이 된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라고 당부를 했고요.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접수되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으면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널A 기상특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계속 그 피해 상황들을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면서 밤사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지,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 남구 대송로에 현 시간 영상인데요. 네. 우측에는 아직 이 물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지금 11시 한 35분 넘어가고 있는데도 조금 어둑어둑한 모습이고요. 네, 거리에 보면 이 간판들, 식당 간판들이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이, 입간판들이 지금 물에 빠져서 이 건지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고 그나마 물이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1차로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어서 정체도 굉장히 급심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네. 신호등도 지금 고장이 나 있는 상황이고, 옆에
이렇게 공사되어 있는 곳도 무너져서 그쪽으로 많이 지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자, 이번에는 포항 남구 현대제철 삼거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나마 물이 좀 빠진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세워진 차도 있는 것 같고요. 침수 차량 중에서 일부 이 뭐 나무 밑으로는 물이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는 물이 좀 빠지면서 차량들이 계속해서 서 있는 모습 계속 보고 계십니다. 네, 차량들이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화면으로도 확실하게 딱 보이고요. 조심스러운 게 확실히 보이네요. 네, 이게 지금 차량들이 신호등이 좀 고장나서 뭐 좌회전을 하거나 할 때 서로 눈치를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무 옆에 보면은 아직도 좀 흔들리고 있잖아요. 포항 지역도 태풍이 많이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바람의 영향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태풍이 지나갔다고 바로 바람이 멈추거나 비가 멈추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비는 멈췄다 해도 이 끝자락에서 바람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동해안 쪽, 남해안 지역에 특히 해안가, 해상가에서는 거센 바람은 아직까지는 염두에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곳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쪽에 어떤 뭐 이렇게 바람에 의해서 가림막이 넘어가면서 그쪽을 좀 정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복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좀 한 가지 걱정이 네. 추석이 지금 금요일부터인데 당장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뭐 이틀, 3일 뒤잖아요. 근데 포항이든 지금 울산이든 이렇게 피해 지역으로 이 가족을 만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네. 하지만 이 피해 복구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지만 당장 금요일에 갈 수도 있을지 사람들도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해가 많이 생기면 또 복구하는 데도 한참 걸리잖아요. 그럼요. 네. 이게 뭐 지금 당장 치운다고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저 정도로 물이 생겼으면 식당 안으로도 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 더 빠르게 복구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서민들은 물가도 올라가지고 살기 힘든데 또 비 피해까지 겹쳐서 그럼요. 추석 연휴가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또 포인트가 이제 산사태가 포항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충북 제천에서도 산사태가 나서 도로가 통행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포항 같은 경우에도 산사태가 이어져서 주민들이 좀 대피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것도 아닌 산사태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복구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에 대피돼 있거나 경로당에 가 있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틀 안에 모든 것들이 복구가 완료가 될지는 좀 미지수일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영상은 울릉도의 CCTV 영상인데요. 바람 정말 강하게 부네요. 지금 태풍의 위치에서는 어쨌든 가장 근접한 곳이고 바람이 아까 포항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바람과 이 바람은 정말 다르죠. 거의 뭐 뿌리채 뽑힐 만큼 네. 이 나무가 흔들리고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는 저녁까지는 해상 지역으로 바람도 높고 파고도 높을 것으로 보여서 아직까지는 동쪽 지방으로는 태풍특보가 남아져 있고 서쪽 지방부터는 완화가 되고 있지만 동쪽, 지금 이렇게 보시는 울릉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 태풍특보 감안하셔야 합니다. 네, 울릉도 영상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 바닷가인 것 같은데 네. 보이지 않고 나무도 거의 뽑힐 것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앞으로 계속해서 작은 나뭇잎처럼 흩날리잖아요. 저게 지금 나무에서 다 바람에 의해서 흩어져 나오는 나뭇잎들이잖아요. 네. 그만큼 강하게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건데 희미하게 보시면 저 돌 사이로 하얗게 보이는 게 물이 파고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 사실 평상시에는 저렇게까지 오지 않을 텐데 지금 비바람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화면에서 마저도 저렇게 파도가 높은 파도가 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태풍이 가장 가까운 울릉도와 독도 쪽 영상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울릉도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마치 지금 내륙 지방에서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있으니까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도서에 살고 있는 주민 이 부분들께서 좀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 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 바람이 모래주머니도 날리고 나무 판사도 이제 부쉈던 굉장히 좀 아직까지 풍속이 굉장히 강한 바람입니다. 네. 점점 올라갈수록 약화되고는 있겠지만 이제 울릉도 분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주의가 당부될 것 같습니다. 네, 태풍이 지나간 것 같지만 울릉도 그리고 독도까지 아직 우리나라 영향에
미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끝까지 주의를 당부드리고요. 또 끝까지 이 태풍이 아무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